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영생시켜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잡고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부어주셨나이다. 죄값으로 죽었던 저희를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치리권도 주시고 자자손손이 영광 돌리는 축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도 없고 천사가 노래를 불렀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게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자라나는 가정에 원수 마귀 사탄들은 밤낮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지만 오히려 마귀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튼튼하게 충실한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마귀 참소 강함은 주의 역사 강하기 때문에 큰 전쟁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인도하는 자들은 이겼고 하나님 버린 자는 다 마귀 밥이 됐나이다. 이제 동방역상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중앙계단을 세우시고 큰 전쟁이 일어났나이다. 새일에 21년 전쟁에서 시온산에 올라갈 사람들 주님 예정에 싸우니 다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여서 변화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에스겔서를 읽고 들을 때에 저에게 참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6장은 교회의 우상 협상으로 바벨론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보내서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복의 근원이고 복된 제단인데 그 제단에 갔다가 또 남은 시간은 또 마귀 편에 가서 산에 가서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노역해 합니다. 그건 뭐 솔로몬 때부터 그랬는데 솔로몬 자신이 뭐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단쳐도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듣느냐? 어? 왜 솔로몬이가 1천 번제를 드리고 3천 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문제를 풀어야 우리 문제가 풀려요. 어? 솔로몬이가 대표이기 때문에. 아니 3천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노래를 1,005개 불렀다고요. 우리 몇 개 불렀어요? 한 개도 못 불렀어. 그런데 대단한 사람인데 왜 대단히 넘어졌을까? 자, 이 역사서 이렇게 됐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누가? 왕비. 왕비가 누구요? 여자요 남자요? 여잔가 봐. 그 여자가 왕비인데 솔로몬의 그 아주 귀한 마음을 신앙심이 강했는데 그걸 녹여버렸어요. 에덴 동산 뱀이가 하와를 돌이켰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만들었죠. 오늘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될 기독교가 사탄들이 와서 거짓평화로 오늘 목사님들 마음을 돌이켜서 협상합니다. 그게 똑같아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이 귀신이에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잖아요. 죄를 져도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항복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항복 안 해요. 그 부자간인데 그 신앙심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음이 다윗하고 달라졌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이방신 그 우리나라도 총에 장려교 27회 총회 때 홍택희 총회장하고 목사들이 일본신에게 머리를 숙였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숭배 신사참배. 지금은 2013년도는 WCC한테 한국의 KNCC가 머리를 숙인다 그 말이죠.
그런 사실을 왜 모를까요? 목사님들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걸 외우고 있는데 왜 그걸 잊어먹었을까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자, 정신이 돌아가면 정신병원 가잖아요. 영적이 돌아가면 영적 병원이 구의사 재단이에요. 여기 오면 고쳐요. 흑암이 물러가면 돼요. 근데 누구든지 흑암에 빠지면요, 취합니다. 연탄가스 취한 사람요. 그것도 멀쩡해요. 오줌 싸서 탈이지. 누구든 오줌 싸거든 연탄가스 취한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해 봤다고요. 멀쩡한 사람이 앉아서 화장실 갈줄 모르고 오줌을 쏘고 바지에 싸는 거예요. 누가요? 김항수 집사가 집사 때 장로 되기 전에 인천에 살았는데 우리 교회 뒤에 살았어요. 그럼 장로사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가보니까 봉당에 앉아서 오줌을 쏘고 앉았어요. 아이고, 취했다. 가스 취했다. 그래서 동심무공 마시고 그래 만져주니까 저녁에 풀리더라고요. 그 취하면 사람이 정신세계가 몽롱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스가 취해가지고. 그 영혼도 마귀한테 취하면요, 이게 솔로몬같이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얻으러요. 우상숭배. 그래서 박종화가 취해가지고 저녁에 앉았어요. 알만하죠? 육신도 아프면 병원 가잖아. 아프면 그 영혼, 정신, 육체, 삼 부분이 사람인데. 그럼 솔로몬이가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 산당을 지었어. 아니, 모리아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산에 솔로몬 손으로 성전을 7년 6개월 지었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하고 다시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느냐. 바꿔 말하면은 어느 교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 왜 세상으로 가느냐? 이 세상이 산당이요, 우상이요. 이 세상에 전부 맡길 것이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왜요? 죽을 천국 가는데 가져갑니까? 빈 몸으로 가요. 영혼만 가지, 몸만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또 세실에 갈 때도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우리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마귀의 것이라요, 법적으로. 그 마귀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가 산당에 가서 산당을 지었다. 그 산당이 에스겔에서 나온 산당이에요. 그래서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런 우상 앞에 아하스 왕, 유다의 왕들, 아하스, 므낫세, 이 사람들이 자기 산아들을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도 산에서 이삭을 번제를 드려서 복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이 사람아,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이 내렸지만은 하나님이 너보고 아들 잡아 우상 앞에 바치를 하더냐? 아니지. 그게 괜히 남의 것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방 후비들을 위하여. 이방 후비가 뭐요? 이방에서 들어온 마누라들. 애굽의 공주. 그래서, 이방의 후비. 그, 본방의 후비는 괜찮은데, 유대 나라 신분은 괜찮은데, 그 마귀 국가에서 데려온 왕비들이, 그 왕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가 다 그와 같이 한지라. 후비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마누라가 그렇게 좋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누라의 신을 섬긴다. 그 처갓집의 신을 섬겨. 그 나쁜 사람이죠? 응? 나쁜 사람이지. 누가? 솔로몬이가.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 그래서 세번 바벨론에 잡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부터 죄가 굴러 눈사람같이 커졌어요. 300년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은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타났어요. 1000번째 드리고 뭐 주고 지혜만 주세요. 그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9장 5절에, 9장 5절에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성전 지어놓고 나만 경배해야 되지. 너
우상 만들면 안 되지. 이방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럼 이번에 11장에서 세 번째 잘라버렸어요. 싹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게 또 네가 나의 언약을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단정코 이 나라를 이 나라 12지파요 이 나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이 여로보암이요. 그래 몇개 줬어요? 10개 10지파를 줬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아수르에게 390년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죄가 출발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영광된 제단에서 귀신이 와서 잡아먹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골고다 제단에, 십자가 제단에 영광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승리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마귀가 올라왔어요. 이제 마지막 고비에서 한국교회도 넘어갔습니다. 2013년도 끝장이 난 거예요. 남은 자 얼마 되겠어요? 좋다고. 큰 교단들이 다 가버리는데, 소위 진보, 신신학이, 세상 신학을 따라서, 세상 주의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다 갔는데, 지그러기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나라를 만들겠다, 신짓고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에 바벨론 칼이 오는데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산들 마음이 산에 가 있다. 산에. 산에. 솔로몬 성전에 떠나가지고 산에 갔다. 오늘 한국 교회도 모리아산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전부 산당에 갔다. 그 산이 소련에서 나오는 이 거지 평화가. 그래도 후르초프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 왜요? 그럼 한 시간만 달릴 건데 자세히 읽어봐요. 아, 이 정말 성경이 너무 대단한 것이다. 이 지구가 돌아간 것이 계시록에 돌아가고 있어요. 계시록이. 우리가 홀초프 씨에 빨리 평화공주 하세요. 한번 말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구가 지대로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우리 이 땅에는 다 사명자들이요. 65억이 사는데 다 사명자들 살고 있어요. 마귀 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우리는 어느 편이요?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 그게 자고 그 스가랴 4장에 작은 일이 나라 했어요. 마귀는 잘난 사람 다 잡아가는데, 마귀가 잡아갖고 남는 거 예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고맙죠? 그 유병이요, 천해요. 순대꾸러기지. 그게 지렁이가 돼야 돼, 지렁이. 지렁이가 타자하게 되는 거예요. 지렁이, 아닌 게 지렁이 해놓으면 못해요. 응? 지렁이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에 나오면 햇볕에 굽혀 죽는데, 응? 지렁이 살기는 땅속에? 그래서 물 짜먹고 흙만 먹고 살아. 지렁이 이빨도 없어요. 나무 깨물지도 않아. 그래서 지렁이 잡아서, 지렁이, 토종탕 하면서 지렁이 탕 끓여 먹어. 그 지렁이 순한 맛이 당한다니까요. 낚시 그렇게 낚시밥 되지. 또 미식 같은 데는 음식이 되지. 지렁이 캐가지고 삶아서 맛이 완쳐서 보신탕에 가면서 그 토종 이렇게 흙 속의 용이라는 거예요. 토종탕.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야곱을 택해 복 줬는데 복을 발로 차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니 어째 제비 닮았냐? 아담을 닮았어. 사람의 시조가 아담이요. 그는 마귀한테 뱀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지. 안 붙들면 다 넘어가요. 왜? 마귀가 얼마나 요술쟁입니까?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사람을 막 만져서 간질해서 데려가는데. 총회장도 넘어가는데 뭐 집사가 안 넘어가겠어요? 저 총회장이 덜컥덜컥 넘어갔는데. 다 박사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6장 가면요. 또 위로해요. 이스라엘 산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수르바벨 돌아온다. 너희가 회복받고 시편 72편 보면 산꼭대기들이 나락이 막 누렇게 잉그닥했어. 그새 시대 가면 산에 돌아가면요 나락 따가 좀 냄비만 가면 밥해 먹어 산에 가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새 시대가. 근데 지금은 산에 귀신이 앉아서 절을 받고 절 받고 있어요. 하나님 원래 산에 신이지 골짜기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산이잖아요. 모리아산, 시내산, 시온산, 동방산, 동방 한국 산악시대, 동방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잔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죠. 이사 40장.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산이요,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 산인데, 그 예루살렘의 산악, 산악지대인데, 분지인데, 그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넓은 산이죠. 근데 모리아 산 성전 옆에 또 절간을 짓는 거예요. 사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산 보기 미안하다. 산아,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렇게 더럽다.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무슨 칼? 바벨론 칼, 공산당 칼이 온다.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게 바벨교회예요. 우상교회인데 다 잡아가. 예레미야 2장 28절 보니까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읍의 숫자와 같다 했어요. 동네마다 동신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동네 우상이 있어요. 그 동네 우상은요, 이상해. 큰 나무만 있으면 신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왼새끼 까가지고 감아놓고 절해. 그 동네 대표들이 정월 14일날 대보름 앞에, 그래 떡 갖다 놓고 술 갖다 놓고 돼지대가 갖다 놓고, 비로대 이 동네 금년에 모든 액은 다 물러가고 축복만 쏟아지래. 근데 죽은 돼지가 복 줄지 모르겠네요. 죽은 돼지가 그 나무가요, 속이 다 썩어. 나무가 늙으면 속이 썩어요. 또큰 바위 떼버리가 동네 앞에서는요, 거기다도 신을 만들어놓고 또 그때 절합니다. 무지몽매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 그다 집어치우고 교회를 지었어요. 한국 사람은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동네마다 교회 업무 된거 없어요, 이제. 시골 가보세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는 다 사당이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다는 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달째 교회 종집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쌀도 갖다 먹었지만은, 시계에다가 도끼를 찍어요. 남하러 갑니다. 그 높은 산에 다락방에 갈거 없이 동네 앞에 시계 딱 걷어놓고요, 동신지나무를 도끼를 찍습니다. 올라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뭘 그러지 말고 안고 다녀요, 우상이요. 다 찍어다가 소주 끓였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저 영감 죽는다, 이제. 안 죽었어요. 나무 다 펴다 불태웠어요. 안고 다녀요. 괜히 속았잖아. 귀신이 그렇게 시켰어. 그 예수 믿으니 이렇게 그만해. 귀신을 이겼잖아요. 그 뭐로 공산당 다, 우상단지, 우상국가요. 다 때려 부숴야 돼. 아마겟돈에서 악을 싹 지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게 오늘은 기독교 협상주의, 사상적으로 WCC 에큐메니칸, 너희 제단이 항무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태양상, 해를 보고 하나님, 햇님, 달님 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신을 만들고 이를 성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지금도 해를 보고 절한 사람 있죠. 해를 보고 절해. 일본은 우상이 태양신. 그 구약에는 바알신, 태양신, 아세라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보호받으려고 하나님 피조물에게 신을 대달라, 당신 신이 대달라고 나한테 보호하라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유대나라가 수입을 했어요. 근데 또 조립을 해. 그 이상하네. 그 중요한 말만 하면 조립이 살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좀 찾아요.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래요? 알려줄 거야. 그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 와서 예루살렘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부 그 무덤이 가족 무덤이요. 그래서 무덤은 돌무덤 문을 열고 이제 새꾸라기로 끄집어내. 아니, 시체를 에다기를 끄집어내요. 거기 유품이 있어. 금장도 있고 금목걸이 있잖아. 할아버지 쓰던 거 그냥 안에 집어넣었어. 다 끄집어내 가지고 보물을 찾아가고 빼다게 놔두는 거야. 그 해가 신이 나면은 그걸 목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될거 아니요? 막지도 못해. 그게 가짜 신이야. 가짜 신이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신은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으신 신은 다 귀신이다. 그 천지를 지은 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으시는, 이거 선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굶어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십계명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우리가 완성돼야 십계명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명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진액을 줘요. 이 말씀을 다 먹여서 하루에 제사를 지내야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미완성품이요. 그래서 태양의 신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 참패하다가 6.25때 엎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이 북방 막대기를 들고 때렸다고 유다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부산까지 피난갔다고 목사들이요. 그래 부산 가서 마치 웅덩이에 물이 조이면 고기가 바글바글 보이듯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부산 바다에 바다 못 가잖아. 바다 같이 갔는데 그래서 그 초랑 앞에 삼일교회 있어. 삼일교회.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한상동 목사님이 시부하는 교회예요. 부산의 옥중 성도요. 옥에서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그 형님은 한명동씨야. 그 사람은 저거 대신 너무 목회하고 동생은 초랑에 목회하는데 그 사람도 고려파야.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한 1년 드렸는가 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목사님이 한 60살 됐는데 얼굴이 넓적한 것이요. 참 인물이 좋아요. 그래 그분이 우상과 싸워서 이겼어. 근데 거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서울 목사들이 쫓겨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나라 살려줘. 그래서 유엔군이 왔어요. 그래 밀어 올려서 낙동강 정선에서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느냐? 함흥까지, 함흥까지, 압록강까지 갔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야, 너 많이 갔다. 이사 7장에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없으면 어떻게 새로 만들겠나? 내려가라. 그래 일사 후퇴가 생긴 거예요. 그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움직이는 것이요. 전부 성경이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그러면 이승만 장모님이 초대 대통령인데 거기서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유신까지가 이사야 22장이요. 예루살렘 망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 일본 해방받고 막 좋아서 막 춘추하다가 자유당 정권이 뭐요? 나라를 회복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 정권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고 교회는 교파 싸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6.25 동란을 일으켜가지고 내리를 때렸다고요. 그런 사건이 이사야 22장이라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세세하게 설명 그렇게 붙이면 되는가? 뭐 하나님이 유다에 붙였게 유다가 유다지 뭐야? 옛날 유다가 지금 유다지. 예? 유다가 다른 게 되나? 유다는 유다지. 그렇게 성경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지파, 예수님이 일하는 사명 지파, 유다란 말이에요. 구약은 다윗이고, 종말은 수르바벨이고, 은혜는 유다고. 예수 뭔 지파요? 유다 지파잖아. 다윗의 그 계통도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근데 역대상 5장 보면은 야곱이 12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왕권이 나와요. 그렇게 거기 왕권에 그러니까 적부터 연합이 되게 왕이 되잖아요. 그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 인을 가졌다. 왕권의 인을. 그 유다 지파 먼저 봤잖아요. 한국 유다 지파. 여기서 인치면은 인이 이제 쭉 이제 12 지파로 가는 것이죠. 5절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리라. 해골을. 그게 바벨론에 오면은 너희 다 죽는다. 그래도 우상이 최고냐? 그럼 오늘 소련 군대 한국 들어오면 전쟁 나는데, 여기 우상 숭배하는 KJCC 교회는 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건 2600년 전에, 2500년, 560년 때, 이 예루살렘이 세 번째 잡혀갈 때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고칠 거 없어요. 그것도 옮겨오면 돼. 이 예언서를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 연대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정확하게. 옛날 사진, 요새 사진 볼 시간도 없죠? 뭐 시간 있어요, 보자. 그 혹 이제 뭐 명절 때나, 사진첩을 내놓고 보면요. 우리 어릴 때는 사진을 별로 안 찍었어요. 사진요? 국민의 그 졸업사진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사진이 없어요. 안 찍었어. 근데 내가 돋보기를 볼게요.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얼굴이 깨알 같은데. 한 60명이 한 클래스인데 사진이 요만하거든요. 돋보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이 그 같어. 확실히 모르지만 그게 같어. 크면 알수 있는데 너무 작으니 이렇게. 그게 또한 60년 늙은 사진인데 그게 다 흐려졌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 사진을 흐리잖아요. 액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요즘 카메라는 옛날과 달라요. 요즘 카메라는 필요도 없어요. 딱 찍으면 현상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액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나와요. 아마 우리 성회 때 기념사진 찍은 거잘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뺐어요? 누가 가졌는가? 대전 가갔는가? 대전 사람이 사진사야? 그럼 다음 주에 가져오겠네. 자, 그런데 구약은 우리 그림자, 그 사진인데 이걸 해석을 못 해요. 사람 손을 못 대요. 하나님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손대지 마.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포텐도 빼도 많아. 연대도 뭐든 성경에 맞는다는 거야. 왜 내 건데 니가 무슨 되냐? 재진 주제에. 그들 목사님들 성경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본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본다. 가짜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잖아요. 근데 사탄이가 쏘겨먹었어. 그 대제사장이 죄를 졌어. 근데 그 누구냐 대제사장이? 유명한 신학박사를 주석머리에 예수님이래. 붙일 데가 없잖아. 그 사람이 이랬잖아 모르니까 붙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만물하면 예수야. 그 성경이 뭐 한 싹이다, 가지다, 뿌리다, 뭐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다, 전부 예수다.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예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뿌리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죄 짓단 말이지? 잘못 봤다 이게요. 예수님 죄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심판하는 분이지. 근데 예수님 보고 죄 짓다 하면 스가랴 성경이 완전히 돌아가잖아. 근데 이루어진 건 알아. 당나귀 타면 예수 맞대. 예수님 몸과 성은 삼시가 맞대. 그 성경이 있으니까 믿지. 근데 종말은 캄캄한 거야. 그게 이 종말에 학교에서 스가랴서를 하필 우리 자따를 주면서 너희들 좀 하라고 맡겨주니까 감사하잖아. 무식한 것이. 응? 미국도 못 가본 것이 말이야. 유학도 못 간 것이. 엄청난 학교에서 스가랴서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외국 박사들이 볼 때에 너 누구냐? 우리 농촌 아모스인데요. 그 왜? 학교에서 유신 2년에 이 재단을 세우셨잖아요. 유신이 뭔데? 박정희도 몰라요? 고속도로 가는 사람 말이냐? 예. 근데 그분이요, 그 옛날 고레스 같은 사람이요. 고레스는 알지만은 박정희 모르겠는데, 그게 당시도 막 배워야 돼. 고레스 역사가 구약에 있었다면 종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권 밑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다리오 왕이 2년 9일사에, 예? 다리오 왕이. 야! 그 우리 할아버지, 그 성전 명령했는 거, 성경 건축 된 거냐, 안 된 거냐? 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강건명령이지. 에스라 6장에. 예?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전 이제 헐어버리면은 그 사람 집 헐어버려. 그놈을 대마리에 달아 죽여버려. 뭐 이런 명령 내리니까 다시는 예루살렘 욕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지. 저 쳐다보라 죽겠다. 이게. 그래서 강권으로 4년 3개월에 70문이 전 성전에 돌아와서도 16년 중단된 성전에 마지막으로 4년 3개월 건축했다. 12월 3일에 끝났다. 그래서 고레서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파사 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성가까지 건축했다는 걸 역사에 남겨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앞에 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 정권 밑에서 술이 나오고 그러면 박정희 정권 밑에서 이 목사님이 61년도 군사회잖아요. 그럼 58년도 계시록 받고 64년도에 계룡산대 가서 성전 지었잖아요. 그 예배의 성전. 64년도요. 군사명이 61년도 했다니까요. 나는 60년도 군대 갔고 그러다가 상등병 들었을 때에 군사명도 혁명군대요. 예? 그래서 혁명광역도 외우고 그 혁명하는 그 사령관님이 우리 부대 앞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부산에 거제리 가면 군수기지 사령부인데 거기 우리가 지나가면 항상 국기에 말이요. 태극기 그 옆에 별이 두 개가 있어요. 별이.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 소장이 여기 계신데 소장이. 별 두 개가 소장이거든. 하나는 준장이고 그 누군데 박정희한테 박정희 고향 사람인데 한번 가볼까 그만.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 그 뒤에 병창 사령부 병창 복구관리단이 있었고 양정에 그 거제리 군수기지 장이 있고 근데 그래도 육군본부 이하부대인데 굉장히 높은 데서 근무했다고요. 3년 동안요. 그럼 보급은 타락하면 저기 전방이면 간대리 전곡 거기서요 하사가 올라 하사가 나는 상등병인데 하사가 와서 봉투를 줘. 잘 받아 안 할게. 내가 이제 봐주고도 없는데 그래서 받아서 짜내면 사 먹었지. 그것도 내물이 알고 이게 내물 맞죠. 안 되는 걸 잘 되게 왜 빨리 해줘야 빨리 갖다 주지 왜 그니까 붙들고 자꾸 명절거리면 오늘 못 간단 말이야. 그 여간 하루 반장 토임만 돼. 그 빨리 해달라. 그래서 여간비를 나 주는 거야. 빨리 저 짜내면 사 먹게 해달라고. 내가 나쁜 놈이죠? 그땐 몰랐단 말이요. 그 내모지 알아서 안 하겠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나면요. 세상에 속하면은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 그, 물어볼게요. 뭐, 새벽에 나서 확실하겠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없어요? 먼저 가져갔으면 좋겠다. 막, 벤젠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재수 없어요? 누가 줘도 안 해? 주문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살마도 없지. 그게 시원입니다. 시원은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다녀도요, 세상 사람 같이 뭐, 번쩍번쩍 하면요, 그건 바벨이에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쇼핑 간다. 그 쇼핑 병입니다. 어떤 아줌마는, 백화점 안 가면 잠이 안 오는데, 그, 백화점 병 들렸어요.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병 고쳐야 됩니다.
아직도 뭐 좀 내가 편한 게 있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시원이 아니에요. 바울사도 같이 나는 족하다. 지금이 족하다. 만족하다. 난 세상 다 버렸다. 난 배설물을 버렸다. 이 세상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막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성전 지어놓고 산에 가서 또 성전 또 지었습니다. 마귀 집을, 마귀 성전을 또 지었어. 그 하나님 때문에 못 샀어요. 에덴 동산도 뱀 때문에 무너졌는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었는데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너희의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혀서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유일신이야. 나밖에 신이 없어. 너희들이 그 헛된 우상숭배도 내가 바로 세워놓을 거야. 그래서 갈멜산 엘리야가 거짓선지 850목을 잘랐잖아요. 그 엘리야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한 길이야. 아,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잡아오랍니다. 군대를 보내면서 그 있으면 잡히는 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죠? 몸을 가진 엘리야인데 아직 들림 못 받았는데 그래서 강야로 가다가 하루 길을 걸어가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강야에 뭐 먹고 마실 거 없어요. 그래서 노동남 밑에 가서 고민이 생겨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뭐 불려가세요. 나 죽이세요. 나 데려가세요. 죽는 게 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울증일까요? 세상을 포기해서 세상이 싫어서 죽음을 택했다? 그 목사님들 전부 그걸 우울증을 해. 엘리야는 우울증 걸렸다 해. 니는 안 걸렸나? 지도 걸렸으면서 그 남을 왜 악평합니까? 우울증 아닙니다. 힘이 든다는 뜻이지. 응? 하나님 종이 뭐 세상을 버리겠습니까? 자기 현재 살고 가는 길 그것을 잘라버리겠습니까? 자기 목숨 끊겠습니까? 그건 우울증은 자살하면 살인죄인데 응?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보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종이 응? 힘드는 일이냐 그렇게 봐야 돼요. 목 마르고 배고프니까 하나님 언제 뭐 좀 주실 겁니까? 아, 곧 주지. 근데 지금은요, 살 맛이 안 나는데요, 힘드는데요, 죽겠는데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배고파서. 그 천사가 떡까지 왔더라고요. 응? 그래서 먹고 또 자는 거야. 그 배가 되게 고플 때는요, 한 서른 차례 먹어야 되지, 한 차례 먹으면 안 돼요. 응? 상자가 긴데, 조금 더 갔어, 이제. 그래서 또 와서, 또 먹어! 가자고만!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너희들도 지금 너도 남 밑에 왔다. 너도 남 밑에. 응? 뭐, 절정에 다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세임을 받아라. 지금 5개월 앞에서 세임 받아 나가는데, 그래서 마귀 때들이 우리를 애워싸요. 여러분 지금 염소는 그려줘고요. 응? 염소 먹고 나서요? 그 풀어 보내버려. 염소 풀어 보내면은 대추나무가 대추를 못 열어. 고생 안 해가지고. 되게 흔들어야 대추가만 열려. 여러분 집에 뭐 가정 식구들이 막 흔들어 보면 막 일하라고 막 가다가 다 흔들고 가거든요. 어이구 왜 가는 건? 그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뿌리가 딱 박으면요 대추염이 많이 맺죠. 그 인간으로 볼 때는 그 괴롭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왜 고통의 예수 왜 고난의 예수 믿냐고. 아이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사도들도 다 그 길 갔는데 우리 막동 동생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 만나면은 이거는 고생 가는 것 같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형 올밥 먹고 가면 그 딱 고생 가면 너도 고생 하겠냐? 다 우리 다. 다 같은 팀이다. 고생팀이다. 고생팀. 마귀한테 공격받고 상처받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누가 상처가 제일 많으냐? 상처만 오느라 그러면 먼저 상주고 먼저 안아주고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 시온의 종말 영광할 때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했죠. 응? 얼굴이 왜 상해요? 얻어맞았어. 마귀로부터. 그 순교자 가는 길이고 우상 따라가는 길은요. 심판받는 길이요. 근데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주님 따라가는 길 마귀 따라가는 길. 그 마귀 따라가는 길이 오늘 에큐메카리요. 프리메이슨. 응? 협상주의요. 우상숭배요. 그 다음 8절은요. 포로민에게 회개를 권합니다. 너희들 잡혀가도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 씨가 수륩바벨 된다. 응?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이제 바벨로 잡혀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과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예, 바벨로 가도 다니엘 세 친구 있다. 그 가면 수륩바벨이 나온다 이제.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자, 뱀의 말이 음란한 말인데, 뱀이 하나님 사람을 뺏어간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린다고요. 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라, 한탄하리니. 자, 회개란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응? 회개 안 한 사람이 말이 많고, 응? 시끄럽고, 응? 신경질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응?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모세 때에, 응? 요단강 몇 명 건너가세요? 네? 두 명? 그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많은 사람은 죽었어. 왜? 원망하다. 그 민수기 11장 이해하고 보세요.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은 요단강 안 건너간다. 건너버릴 수 없다.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간다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와 찬성이 나와요? 그두 가지 나오지. 기분 좋으면 찬성 나오고, 기분 나쁘면 원망 나오고, 그게 한세 명 분이 두 가지 나도 안 된다고. 응? 한 가지만 나와야 되지. 그게 복을 받는 길은 우리 문제가 제 문제인데,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회개하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30살 딱 돼가지고, 이제 공생활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강요할 사람이 많더라고요. 회개하라, 이 독사 새끼들아. 그 앞에서 길이 여는 세례안에도 회개하라,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 니 난 언제 봐도고 나보고 욕하는 게 독사 새끼라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과 달라졌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렇게 안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자! 갑시다! 이사 갑시다! 하나님 좋은 거 준다면 갑시다! 순종했잖아. 근데 자손들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커졌어. 죄가 커졌어. 그래서 오늘 또 새시대 갈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남 보지 말고. 근데 시험에 빠지면요, 자꾸 남이 보여. 남의 죄가 보여. 남의 잘못이 보여. 그 시험에 빠진 거고. 시험을 이긴 사람은 내 잘못이 보여.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편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 하라 했어요. 우상이, 이 세상이 다 우상국가예요. 멀리 하라는 것은 넌 공중에 뜬 돌이 되어야 된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며, 악이란 것은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재앙이 바벨론 맞게 온다. 너 잡으러 온다. 이런 재앙, 그 바벨론은 재앙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요. 일곱 재앙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일곱 나팔 부는 나라인데, 이 자기 민족 죽이죠. 교회 잡아먹지요. 자본주의 잡아먹죠. 네? 세계를 다 망쳐버리죠. 오늘 훌초프가 거짓평한 것을, 그 스탈린을 반대하는 그 타도정치, 공산주의를 반대한 사람들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전부 형부사 잡아넣었단 말이요. 막스주의, 공산당 반대한 사람 잡아넣었단 말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잡아서 죽이는 거지. 처형하는데, 훌초프가 스탈린 문을 파헤치고 스탈린 시체를 불태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형부사 문을 연 거야. 그 갇힌 사람이 그렇다. 그 박정갑씨가 우리, 노동당인데, 그 사람 일본에서 갇혔었는데, 그래서 훌초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옥문 열려가지고. 그, 안 써있을까? 써있지? 어제 써있어. 그래서, 후초부 때문에 많은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스탈린 반대하는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후초부가 스탈린을 개가시고 때리고 싶으니까, 거기 쫄병들은 다 풀려났다, 이게. 응? 그래서 후초부는 스탈린 쫄병들, 스탈린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참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계율나라로 바꿔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보다 훨씬 낫다, 후초부가. 근데 우리 볼 때는 더 나쁘다. 왜 더 나쁘냐? 옷을 바꿔 입었다. 청황색이다. 스탈린은 붉은 말인데, 후처부는 청황색 말이다. 청황색 말은 생명이 없어. 그 붉은 말한테 맞아 죽으면 순교는 하지만은, 청황색한테 떨어가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전쟁이 지금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율 정책, 거짓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전쟁입니다. 세일의 큰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머리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치고, 세계를 치는 후산의 발이 오는데, 거기서 나와야 드림받고 세실에 가는데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원적에 죽고 천년병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피하기 어렵잖아요.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적 진노지요. 그 계시록 8장의 나팔이 진노의 나팔, 재앙의 나팔이.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렇게 옛날 솔로몬 성전의 교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또 귀신도 믿고 두 가지 신을 믿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산에 가서 절하고 그와 같이 오늘도 한국 교회도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이방 종교 협상도 믿고 WCC하고 그래서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이 무성한 상수리나무는 참 보암직하지. 나무가 커야 뭐 복을 줄 수 있잖아요. 나무가 작은 나무가 복 주나 그 나무도 큰 나무 밑에가 절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식이 그래. 하여튼 크고 유명하면 대단한 줄 알아도 아닙니다. 아무리 공상당이 커도요. 공상당은 막입니다. 공상당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무성한 상수리나무 가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안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분향은 기도거든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았어요? 아, 인간의 육체적인 눈에 유명한 것은 마귀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밖에는 다 우상이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사람에게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차량하고 항구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멸망을 예언해도 기가 막혀서 들리질 않는 거요. 에스겔이가 하나님 마지막 편지를 받아서 알려줬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거는 속담이라는 거요. 속담이 뭐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무슨 할 날이 또 오고 무슨 심판 오냐고 우리 백성 두번 잡혀가서면 됐지. 근데 세번 잡혀간. 세번 잡혀. 그래서 오늘도 한국 교인들요. 여보, 공산당 전쟁이 이렇게 심하면 그 사람이 말하게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라게. 전쟁 한다 하면 하지 말라게요. 그게 이마 똑같은 거요. 그래서 흑암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머리 숙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진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봅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자, 성도에 받을 축복은 예언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을 먹어야 됩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미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로미여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정마의 상세역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생 주시고 마지막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2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방법은 바벨론이 잡아간다고 실제로 말씀하고 보여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였다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고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우리는 일곱째 머리 북방소련이 내려올 때에 보호받고 건세받고 양떼 살리고 오계를 신금 마치고 우리 신랑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사오니 계시록 11장같이 천일경 60일 끝에 3일간 죽었다가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 희망 가시도록은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무도 음녀의 이 바벨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게 많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구의사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재림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또 이 말씀 외치다가 증거 마치고 우리 주님 공중에 만나서 보좌에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변화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 멸망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은 저희들이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깨닫게 주시옵소서. 11조가지 손길과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주시사 영광 돌리는 첫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